프랭클린의 일기예보. 프랭클린은 짝수세기를 잘하고 신발끈도 잘 묶었어요. 자전거도 잘 타고 물수제비 뜨기도 잘했죠. 하지만 날씨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몰랐어요. 어? 안녕하세요, 마뭇 할아버지. 프랭클린이구나. 네가 여기에 웬일이냐? 사과과수원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해서 가는 길이에요. 할아버진 뭐 하시는데요? 나야 뭐 날씨가 어떤지 좀 살펴보러 나왔지. 오늘은 비가 좀 내리려나 본데. 이쯤에 비가 내려지면 좋지. 하늘이 비 올 것 같진 않아요. 이건 공기의 압력을 재는 데 쓰는 기구인데 기압계라고 하는 거란다. 한 시간 전에는 바늘이 여길 가리켰는데 이젠 여기까지 내려와 있지.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야. 즉 비가 온다는 말이지. 이것 말고 다른 방법들도 있단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알 수 있지. 예를 들어 데이지 꽃을 볼까? 꽃이 수그러들었지. 꽃가루가 비에 씻기지 않게 하려는 거야. 꼭 얼굴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 좀 볼래? 한 시간 전엔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숨어있지. 왜 그럴까? 비 맞기 싫어서요? 아주 잘 맞히는데 프랭클린. 이 다음에 훌륭한 기상학자가 되겠는걸. 기상학자가 뭐예요? 날씨를 미리 알아내 알려주는 사람이지. 나처럼. 아이고, 이거 오늘따라 모기들이 아주 극성이구나. 그것도 비가 올 징조인가요? 그렇지. 내가 집 창문을 다 닫으면 그것도 비가 온다는 징조고. 그럼 또 보자, 프랭클린.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술래잡기 했더니 몸에서 열난다. 난 술래잡기 했더니 배고픈데. 근데 이 사과 좀 봐, 너무 작아서 못 먹겠어. 올여름엔 비가 거의 안 와서 그런 거야. 우리 집 정원도 말이 아니거든. 선인장도 잘 못 자랄 정도라니까. 비가 좀 오면 좋을 텐데. 걱정 마, 비 올 테니까. 그것도 오늘. 응? 뭐? 오늘? 네가 어떻게 알아? 주변을 살펴보면 다 알 수 있어. 이 데이지 꽃잎들 좀 봐. 꽃이 수그러들었지? 비 올 거라 그래. 우와. 대단하다. 데이지 꽃잎은 무슨. 오늘처럼 맑은 날에 비가 내리면 내가 이 모자를 먹겠다. 자, 비버, 모자에 머스터드 소스라도 뿌려줄까? 웃기기도 하다, 달팽아. 눈 깜짝할 사이에 비구름이 몰려왔어. 네 일기예보가 정말로 맞았어, 프랭클린. 근데 사실 이건... 자, 여러분, 비가 내리는지 눈이 내리는지 날씨가 궁금할 때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아세요? 거북이 예보관! 그거 괜찮은데? 이름 한번 잘 지었다. 자, 거북이 예보관, 내일의 날씨는 어떻게 보이시죠? 맞다, 우리 내일 축구할까 생각 중이잖아. 그건 내일 아침에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고, 너 왔니, 프랭클린? 일기예보에 대해 가르쳐주세요.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내가 바쁘기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이 다음에 훌륭한 기상학자가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지. 좋아, 그러자. 먼저 기초 지식부터 시작하자. 원우는 높이 떠 있고 성긴 구름이지. 그와 달리 층우는 높이가 낮은 회색 구름이야. 알겠니? 네. 이런 뭉게구름은 뭐라고 불러요? 그건 적운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구름은 정란운이라고 부르고, 즉 비구름이지. 구름을 보고 어떻게 날씨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어떤 구름이 떠 있지? 권운이요? 그래, 맞았어. 그건 바로 폭풍전선이 오고 있다는 뜻이거든. 아마 내일쯤. 내일이요? 그럼 오늘은요? 성급해서는 안 돼. 먼저 모든 정보를 검토해야 되는 거야. 기압계가 어떻게 보이냐? 바늘이 아래를 가리키고 있어요. 기압계 바늘이 밑으로 내려가면 큰 바람에 대비하라. 지금은 잠잠하지만 오후가 되면 바람이 불 거다. 내일은 비가 올 가능성이 높고. 바람 불다가 비가 온다고요? 고맙습니다, 마모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잘 가라, 프랭클린. 안녕, 얘들아. 연은 왜 갖고 왔어, 프랭클린? 그러게, 우리 축구할 거잖아. 축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오늘 오후엔 연날리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될 거라고. 정말이야? 지금은 산들바람도 안 부는데. 당연히 맞겠지. 거북이 예보가 말씀인데, 안 그래? 정말 연날리기에 딱 좋은 날씨다, 프랭클린. 거북이 예보관이 최고야. 권운이 있네. 폭풍전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야. 내일은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되도록 하지 마. 그럼 비가 온다는 말이야? 그래. 그럼 도서관에 가봐야겠네. 밖에 나가서 못 놀면 읽을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고마워, 거북이 예보관. 뭐, 이 정도 같고. 오호! 프랭클린 일기예보가 또 맞았어. 제가 받을게요. 여보세요? 안녕, 거북이 예보관. 숲으로 등산 겸 소풍 갈까 하는데 오늘 날씨가 괜찮을까? 그럴 거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거든. 다시 전화할게. 알았어. 금방 알려줘야 돼. 점심 도시락 싸야 되니까. 너도 같이 가자. 고마워, 곰들아. 끊을게. 마못 할아버지! 마못 할아버지! 마못 할아버지! 집에 안 계시나 보네. 마못 할아버지가 기압기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기압계 바늘이 내려가면 큰 바람에 대비하라. 바늘이 전에 비 올 때만큼 내려가진 않았네. 그렇다면 비가 안 온다는 얘기구나. 별로 어렵지도 않네, 뭐. 난 거북이 예보관이니까. 이제 반 정도 왔어, 얘들아.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그러자. 그래. 근데 있잖아, 프랭클린. 난 너만큼 날씨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저건 꼭 비구름처럼 보이는데. 비 올 리가 없는데? 마못 할아버지 귀하길 봤단 말이야. 마못 할아버지라고? 얘들아, 빨리 피해! 이쪽으로 가! 아까 마못 할아버지 얘긴 대체 뭐야? 내 일기예보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였어. 미안해, 얘들아.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 거북이 예보관이 좋았거든. 내 일기예보가 아닌 걸 알면 그렇게 안 불렀을 거 아니야. 그거야, 그렇지. 근데 마못 할아버지 예보가 오늘은 왜 틀렸지? 그게 아침에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혼자 알아서 일기예보를 한 거야. 내 생각이 틀렸나 봐. 그러게 말이야. 그냥 집에 나가야 되겠어. 그래, 비가 와도 어지간히 와야 말이지.
안녕하세요, 마못 할아버지. 안녕, 얘들아. 아이고, 이런. 너희들 등산 가냐? 비옷도 안 입고. 누가 오늘 날씨가 좋을 거라고 했거든요. 기압계 바늘이 가운데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날씨가 좋을 줄 알았어요. 잘한 프랭클린. 바늘이 여기쯤에 있다면 기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땐 자꾸 봐야 하는 건데. 그럼 나중에 바늘이 내려갔나 봐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겠죠? 내가 하는 말 명심해라, 프랭클린. 여러 가지 정보를 모두 검토한 다음 예보를 해야 되는 거야. 할아버지께서는 비가 올 줄 미리 아셨나 봐요? 내 계산이 맞는다면 아마 비가 이번 주 내내 올걸? 진짜 거북이 예보관이 되려면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누구나 시작은 있는 법이지. 나도 오랜 세월 공부한 거니까. 우와! 다시 해가 나왔다! 아이고, 이런... 방금 전에 뭐라고 예보하셨죠? 봐라, 프랭클린.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대자연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법이란다. 일기예보가 틀려서 다행이에요. 소풍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몸 좀 말리고 뒤뜰에서 점심 먹으렴. 어쨌든 내 예보는 오늘은 신나는 하루가 될 거란 거야. 거참 훌륭한 예보구나, 프랭클린. 프랭클린과 함께 춤을. 프랭클린은 짝수세기를 잘하고 신발끈도 잘 묶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놀이터에 가거나 새로운 게임을 좋아했죠. 하지만 아예 해보기도 전에 싫은 것도 있었어요. 우와! 세 번 연달아 성공이다! 어디 한번 도전해보시지! 자, 잘 보라고! 뒤돌아서서 골대도 안 보고 슛할 테니까! 지난번에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나? 설마 이번에도 또 공이 나뭇가지 걸리겠어? 그리고 이번엔 반드시 들어갈 거라니까! 헥! 들어간다! 눈더미 속으로 들어갔지만 생각해봐, 다음 주부턴 진짜 체육관에서 농구할 수 있어. 장갑하고 부츠도 벗고. 어우, 곰돌아. 우리 둘이 같은 팀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나도. 그럼 우리 둘이 맨날 같이 연습할 수 있잖아. 훅슛도 같이 연습하고. 잘 봐, 그물에 명중할 거야. 아우. 고드름에 명중하긴 했다. 얘들아. 아, 우리들 같은 팀이에요? 안 됐지만 너희 둘 다 농구팀에 못 들어가게 됐어. 네? 벌써 인원이 다 찼더라고. 어, 안 돼요. 우리 이제 어떡하지? 자자, 너무 실망하지 마. 농구팀 말고 딴 데 들었으니까. 필드 하키야? 배드민턴이야? 아니, 무용반에. 무용반이라고? 무용이 뭐가 어때서? 그런 거 말고 재밌는 걸 하고 싶었다고요. 왜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요. 골대도 없고요. 팀도 없고요. 이기는 쪽도 없고요. 경기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재미없다고 하지 말고 직접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 생각도 그래. 직접 해볼 필요도 없는데. 나도 농구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야. 아, 그래. 코치님한테 말씀드려보자. 우리가 불쌍해서 농구팀에 들어오게 해주실지도 모르잖아.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럼 빨리 가자. 우리 그동안 진짜로 열심히 연습했지요, 곰돌아? 진짜 열심히요. 너희들을 도와주곤 싶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은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말이다. 그렇군요. 어쨌든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해줄 순 있지. 너희들 이름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줄게. 만일 선수 둘이 빠지면 너희들을 넣어줄게.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농구팀 애들 중에 우리만큼 농구를 좋아하는 애들은 없을 거야.
여기 봐, 토끼랑 여우도 있네. 자기들이 얼마나 운 좋은지 알까? 바로 그거야.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쟤들은 모를 거야. 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쟤네들을 무용반에 들어오게 하는 거야. 좋아할걸? 좋아할 거라고? 빨리 와. 토끼랑 여우를 찾으러 가자. 어, 야, 같이 가, 프랭클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너희들 정말 무용반에 들어갔단 말이야? 설마 농담이지? 엄마가 아침에 신청하고 오셨어. 무용반에 들어가면 재밌는 게 그렇게 많대. 그래? 너희들은 농구팀에나 들어가고 참 안 됐다. 아, 농구가 뭐 어때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만 괜찮다면 별거 아닐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 연습한다고 해도. 아침 일찍? 얼마나 일찍 하는데? 아주 일찍이래. 그건 별로 재미없겠다. 그래, 방금 좋은 생각이 났어. 농구반에서 나오고 그 대신 너희들도 무용반에 들면 되잖아. 프랭클린, 그거 정말로 좋은 생각인데. 글쎄다. 아마 지금 바꾸기엔 너무 늦었을 거야. 아니야, 방금 코치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검돌아! 뭐야? 잠깐 있어봐. 우리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줄 알고. 속임수라니? 지금 우릴 구슬려서 무용반에 들게 하려는 이유가 너희들이 우리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농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우린 그냥... 꿈 깨시지. 그러게. 속임수를 쓰다니 말이야. 빨리 아무거나 좀 생각해봐. 잠깐만. 이렇게 하자. 우리가 언덕 위까지 끌어다 줄게. 오늘 하루 동안 내내. 그렇게 할까? 글쎄 좀 힘들기는 하지만 괜찮겠지? 그러자. 그럼 올겨울 내내 해줘. 뭐라고? 올겨울 내내? 그럼 3월까지 말이야? 무용 배우는 게 나은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하던가. 가자, 토끼야. 좋아, 그럴게. 그렇게 할게. 그럼 우리도 나쁠 거 없지. 자, 이렇게 한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꼭 그럴 거야. 무용반에서 나오려면 뭔들 못하겠어. 정말 신나지, 검돌아? 두 말하면 잔소리지. 우리 차례가 되면 훨씬 더 신날 거야. 프랭클린, 경기가 거의 반이 지났어. 나도 알아. 근데 우린 코트에도 못 나가봤잖아. 저기선 뭘 하는데 그러는 거지? 우리보다는 훨씬 재밌는 것 같다. 산수 교체! 야, 신난다! 검돌아, 우리 차례를 놓쳤어. 가자, 프랭클린. 또 벤치에나 앉아 있어야지 뭐. 산수 교체! 드디어 왔다. 가자, 검돌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자. 당연한 말씀. 검돌아, 여기야, 여기! 골대 쪽으로 가, 검돌아! 와, 쟤도 진짜 잘한다. 게다가 덩치도 커. 벌써 끝난 거야? 아, 그래, 경기 끝났어. 걱정하지 마. 다음 주엔 좀 더 많이 뛸 수 있을 거야. 좋게 생각해. 어쨌거나 무용은 안 하잖아. 그래, 그렇긴 하지. 여우잖아? 토끼도?
와, 쟤네들 신나 보이는데? 진짜 신나나 봐. 얘들아, 우리랑 바꿔줘서 고마워. 무용반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거든. 음악도 정말 좋아. 우리가 직접 무용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피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무용 대결도 할 거래. 그래? 그거 참 재밌겠다. 그야 당연하지. 가봐야겠다. 나중에 보자. 그렇게 성급하게 무용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나 봐. 무용이 저렇게 재미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안녕. 너희들도 무용반에 신청했니? 그냥 구경하고 있어도 괜찮죠? 원하면 무용반에 들어와도 돼. 아직 몇 자리가 남았거든. 그래요? 정말이야? 야, 곰돌아, 이것 좀 봐. 금방 새로운 춤을 개발했구나. 이건 거북 회전 춤이에요. 좋았어! 우리가 이겼다! 뭐야, 힘좀 내 얘들아. 너희들은 2등인데 뭐 어때? 우린 썰매 경주에서 져서 이러는 거 아니야. 맞아. 너희들 끌고 언덕 올라가니까 썰매 타기도 재미없어. 자, 가자, 곰돌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번엔 내가 여우를 끌게. 넌 토끼 끌어. 야, 토끼야. 우리가 한번 봐줄까? 그러지 뭐. 정말이야? 그래. 너희들 아니었으면 무용반에 들어갈 생각은 못했을 테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썰매 타고 끌려 올라가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게 말이야. 언덕 위로 빨리 올라갈수록 더 빨리 경주에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신난다. 꼭대기까지 경주하자. 좋았어. 자! 가자!